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인이 리서치한 결과입니다. 이제 보험회사 중개인들이 한 주간에 평균 45명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명이 그 전화를 끝까지 잘 인내하고 들어주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 15명 중에서 2명이 결국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한 주간에 45명을 전화해서 2명의 고객을 확보한다면 1년이면 100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설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1000번 전화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몇 분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저는 두 사람에게 했는데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들은 천주교회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고 천주교에서 핵심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남편이 제 설교 방송을 열심히 듣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별로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01년이 6개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라도 전도합시다. 영혼의 구원 전진합시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겨우 그냥 마지 못해서 아멘 하시는데 아멘이 커지면 좋겠어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립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전도해 보십시다. 첫째는 가까운 친족, 이웃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누굽니까?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민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유대인들 먼저 전도하라, 전도하라.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본다면 우선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특히 우리 친족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사인입니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하세요? 물으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식구도 아직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구를 구원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도 여러분 가족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 믿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요? 그건 너무 자만한 것이고 무지한 탓입니다. 사람들이 또 속으로 비난해요. 저 사람은 자기 식구도 구원 못하면서 왜 그렇게 돌아댕겨? 여러분 내 식구라고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해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자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비록 우리 가족들이 친족들이 아직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가족 친척 전도하는 것이 모르는 남들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깨닫게 된다면. 그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사랑의 진실한 고백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한 집안에서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살아요. 형님 동생 간에 동서와 또 시누이 간에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믿어도 믿는다는 신용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걸 알면 위선자로 오해하기도 하고 낙인 찍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님, 내 지난날 내 성질 아시잖아요. 이 못난 것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마음 풀고요. 우리 함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버님, 어머니, 형님, 동생,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변하려고 그래요. 변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의 마음만 열리면 한 사람 한 가족 믿고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친적을 친척을 찾아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카톡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복음을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처럼 맘먹고 전도하러 갔는데요. 인사하지요. 인사해요. 그런데 그 인사 쭈삣쭈삣 하다가 예수님 얘기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고 안부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자녀들 교육 얘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건강 문제 가지고 인사한다는 게 한 시간 건강 문제 얘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 훈련 때는 무조건 칭찬하라. 야, 그 아들이 공주 같습니다. 아들이 왕자 같이. 그 딸아이는 정말 공주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너무너무 총명하겠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으세요? 너. 우리 교회가 자녀들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엄마랑 아이들이 오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주 기쁨을 받는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본론으로. 그런데 본론을 꺼내놓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해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못해서 아이들 얘기하다가 한 시간 아이들 얘기하다가 끝나버려. 빈 것이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SU, go, 가라! 그리고 이 preach is message,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 메시지. 안부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고, 자녀교육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뭐예요?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은 이미 오셨다 가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전도의 본론인데 이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안부하다가 인사하다가 날씨 얘기하다가 끝나면 그거는 서론만 꺼내놓고 본론을 못 꺼낸 실패자, 실패자. 우리가 간단하지만 그 기회를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우물우물한.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해요. 복싱은 군무리고 유도를 잘해야 전도를 잘한다. 딱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잘 유도해가지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딱 돌리는. 그게 언제 나오는가? 정말 그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그래요.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99% 다 영접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발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에 한 사람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만 기도하고 병 고침을 이루면은 아마 여러분은 금세 유명 인사가 될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초청하는 인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보통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왜요? 아이, 나 같은 것이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이 주시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권총을 맡겨서 땡기면 안 나갑니까? 전과 7범이라고 해서 방아쇠를 땡기면 그 권총은 전과자에게는 안 나가게 돼 있나요? 복음은 그 자체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도 해봤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셨어. 믿음으로 전도할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 야, 내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무슨 전도? 내 앞가림이라도 먼저 좀 잘 해놓고 내 사업이라도 좀 반드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리고 남들이 보란 듯이 해야 전도가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지나치게 준비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신의 마음이에요. 지나친 걱정, 그거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이렇게 써버리면 언제 사업을 하나, 언제 돈을 버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좀 벌어놓고 여유가 있을 때 전도하겠다? 절대로 그렇게도 안 돼요. 여러분, 돈 벌면 전도할 마음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차라리 돈이 없을 때, 좀 궁색한 형편일 때 우선순위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내가 맞춰야 되겠다. 늙었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하이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학기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목사와 교사들이 이제 앞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처음 나오신 노인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온 일은 주일학교 가르치는 걸로 평생을 보냈는데 이 오하이오에 이사를 오고 나니까 완전히 이방인처럼 됐습니다. 나에게도 한 반을 다음 주일부터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감사하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많지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맡겨드릴 반이 없습니다. 정말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한 클래스를 만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음 날부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함께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이도 가고 심지어는 함께 캠프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노인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 찰스 코네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나옵니다. 또 한 학생은 성장해서 미국 대통령의 비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지금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비전을 키운 그 어린 생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한 시대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리고 인도의 영혼들을 수없이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열매를,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맺혀진 열매들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다섯 번째, 축복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부탁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인사 나누고 간단하게 꼭 잠깐 머리를 숙여서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가정만 아니라 주인을 알지 못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어느 집이든 어느 샵이든 어디를 들어가든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잠시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 집주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에이 재수 없어 예수님이가 왔구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분의 가 안 가요 여러분에게로 돌아간다고 요셉이라는 티네이저는 하인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 불과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다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예요. 전권대사예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제발 깨닫고 깨달았으면 가감 없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나눠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예 재수 없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 여러분 그것은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고요 만약에 여러분은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여러분 모든 관계 사업이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 들어보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이네 신뢰할 만하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베네핏이에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 계속 나오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친척, 우리의 친구들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복음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복음 얘기를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권세. 나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증거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람 살리는 역사가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는 늘 축복하는 마음,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씩은 여러분이 만나서 다음 주일날 만나신 분들 하면 다 손을 드시는 다음 주일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